독사리하고 네. 사리. 잎을 보고 또 잎이 떨어지잖아. 네. 그 열매는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러다더니 자, 열매만 잎이 없다고 봤을 때 열매만 봐도 조룩사리가 참 아, 살이 구분되죠. 네. 어. 이거 동그라네. 자, 일단은 조룩사리는 잎이 뾰족하죠. 네. 열매도 잎하고 비슷하게 뾰족해요. 반면에 사리는 얘하고 닮아 있어. 잎의 모양하고 열매의 모양하고 닮아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과? 콩과. 콩과. 분류학적으로 콩과고 열매 분류학적으로는 협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봐도 여러 만져보지도 않고 얘도 열매 아 씨앗이 나올 때는 씨앗이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상관없이 열리는 것은 양쪽이 벌어서 나온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아직 덜 성숙했으니까 물리적으로 열지 않으면 안 열려요. 이게 말라야 수분이 다 날라가 열리거든. 이 열리는 자국을 뭐라 했죠? 봉선 그죠? 봉선 두 쪽이 열릴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네. 이거는 굳이 해부 안 해도 되겠죠? 네. 버립니다. 네. 아무도 나달라 소리 안 하네. 이 하나하나가 열매 아닙니까? 네. 날개 단 거, 그죠? 네. 아, 그러니까 밑에 이제 씨앗을 갖고 있잖아. 아, 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관무라는 거죠? 네. 이 관무는 뭐죠? 이게 과피예요. 그렇죠. 이게 과피라고. 뭐죠? 돼지풀처럼 우리한테 되게 부정적으로 취급받는 풀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등골라. 서양 등골이 아니죠. 그냥 입 모양이어서 틀린데. 그래? 서양 등골 삼주맥인데. 그래? 네. 깻잎 모양도 안고. 그래. 여튼간에 이 등골 나물이란 자체는. 제가 지난번에 뭐라 했죠? 갑자기 띵한데? 부케. 그 부케. 불락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다고. 펴 있을 때. 저 봐봐 여기. 여기는 바로 정확하죠. 네. 여기는 정확하고 여기는 틀리잖아. 네, 맞아요. 네. 이제 이거 여기도 틀리고 그죠? 네, 살짝 네. 빗나가고.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뭘 결론적으로 뭘 알아야 돼? 잎에 엽서에 적는 이거는 그죠? 원래부터 없었다는 거죠. 원래 처음 없다. 시작이 있었다는 것은 마주나기가. 네, 뛰었어. 그죠? 이게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자기가 되게 불편하면 다 이렇게 가겠죠? 밑으로는 다 마주나기 대상이 되는 거죠? 시작했잖아 위로. 세로는 분이야? 가로는 아예 안 돼. 오, 되게 단단해. 보여? 보여? 방이 있어? 안 보여.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내가 찍을까? 막이 있는데? 막이 있어. 대구가에 우리나라 또 어떤 나무가 있죠? 굉장히 없어요. 굉장히 드문데 또 뭐가 있지? 굳이 얘기하자면 대구가에 광대사리 말고 그거 꽃 뭐? 꽃 그거 꽃 뺄 때 대구가 개 등대풀 그렇지 등대풀. 그런 게 대흑가인데 열매가 다 이렇게 됐어. 거의 흡사해요. 아, 시스템이. 이래요? 또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과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다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삼목련을 보면 삼목련은 목련과죠? 네. 그럼 다른 것도 안 봐도 뭐다? 안 봐도 옛날 말로 안 봐도 비디오다. 똘이냐. 자. 이게 전체를 보지 않고 요거 하나 있죠? 네. 지금 다 열렸지 안 열리는 거 없나? 지금 보시면 그 아카시 나무를 생각하면 이게 과피잖아 그죠? 요 하나가 과피죠? 그리고 아카시 나무 생각하면 이쪽에 열리고 뒤에도 열려야 되잖아? 얘는 한쪽만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위가 이거 위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봤을 때 위지 열리는구나. 옆이라고 위에는 여기잖아. 여기 네, 위에죠. 네, 네, 네. 여기인데 옆으로 한 봉선만 열린다고 해서 요것만 보고 골똘과라 한다고. 요거 전체를 봤을 때는 뭐죠? 요거 전체를 봤을 때는 치과잖아. 치과. 그죠? 네. 하나하나가 각각 있으니까 뭉쳐 있지만 독립돼 있잖아. 네. 이거 한 개를 봤을 때 목련은 골똘과 전체 국내 골똘치과 그러니까 아마 우리 도감이나 일반 책에는 이게 다 골똘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게 아니고 요거 한 개를 봤을 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치과라 해도 틀리진 않아요. 네. 자 위쪽에 두 개 이상으로 갈라지는 걸 확인하세요. 위를 보면서 봉선이 위에서 갈라지죠. 네.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 맞나요? 네. 갈라졌어요? 갈라져 있는 거 있죠. 위를 보면서 두 개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열매는 삭과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갈라진 거 안에 보면 씨앗이 어떻게 붙어 있죠? 중간에 보, 그 중간에 주심이 있나요? 네, 있어요. 주심이 있는데 그 주심에 붙어 있죠? 네. 그러면 주심이 붙어 있잖아, 그죠? 막 같은 게 혹시 보이나요? 막? 막은 아니 막. 자실 같은 게 없어요? 여기 루페로 보시면 막 같은 게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만일에 막 같은 게 보인다, 경막이 보인다, 그러면 그건 뭐죠? 중축태자이고 정말 매끔하잖아요. 중심에 중심축만 있고 거기에 열매가 붙어 있잖아요. 아, 씨앗이 붙어 있잖아. 중앙태자. 중앙태자일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중축태자 아니면 이걸로 볼까? 중앙태자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병꽃나무는 자, 이동. 자, 다시 이동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신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이 태자에 대한 것은 대학에 전공하는 애들도 지 논문 주제가 아니면 안 해요. 왜냐하면 되게 난해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손에 딱 안 잡혀도 전혀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연부목이라 하죠. 그래서 소금으로 하는 전략이에요. 열매 그 봤나요? 열매. 자, 이거 핵관지 한번 보세요. 안 열어봐도 만져보면 핵관지 알 수 있어요. 위에가 말랐네. 핵관은 중앙 중앙태자일 수 있고. 자, 여러분 이게 맛보세요. 살짝 혀 약간만 대보세요. 그러면 간이 맞아. 아까 전에 계란 가져왔었는데 계란에 소금이 없더라고. 아니 진짜 이거 약용으로 옛날에 소금 바다에서 안 가져온 데 썼어요. 소금용으로. 짜요 안 짜요? 짜요. 그래. 이건 얘 전략이라고. 핵과. 자, 핵과. 동그란 거 하나. 핵과하고 중앙태자일 겁니다. 안 봐도 아마 그렇게 딱 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